대구 목련시장 인근 주민 30여 명이 현수막을 들고 수성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시장 주변에 방치된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즉각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분들도 안전한 곳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그 생존권을 영위해 주시면 좋겠고 교통사고에 이때까지 위험에 많이 그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좀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련시장 내거리를 중심으로 설치된 노점과 불법 적치물은 모두 60여 개. 인도를 조금씩 점거하면서 두 사람이 다니기조차 힘들 정도인데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시장 서편에 대체 영업부지를 조성했지만 노점 상대의 반대로 1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청은 노점의 자발적 이전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13일부터 강제 철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까지 이제 개공문은 다 끝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바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진 목련시장 불법 노점과 적침을 주민 안전과 노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보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TBC 서원진입니다.